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35장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해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사낙. 여러분들 대답해 봐봐. 죽을 때 즐겁겠는가? 옥타원님 어쩌신 거? 안 죽을 것 같아. 아, 그러지 뭐. 저보고 물어봐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지 않아. 세상에 허망한 것이 죽음인데 안 즐거워. 그런데 생사낙, 죽음도 즐거움이다. 그 말이요. 진정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죽음이라는 것은 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신도 버리고 순연한 정신뿐으로서 법계에서 순연한 정신뿐으로서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게 부처님의 열반이요. 그 열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대중사님은 열반하셨을 때 꼭 살아계셔도 숨쉬고 주무시는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면 열반하시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 꼭 주무시는 모습 같이 보여요. 이게 생이 기쁜 건 다 알지.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가 나면서 웃나요? 어째? 현심이 어째? 울지, 울어. 웃기는 그냥 울어. 이 고해다. 고해에 태어났다, 울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다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에 나오니까 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니까 울고, 그래 깜짝 놀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고해에 태어나서 운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이 생은 얼마나 환희해요? 기쁨이잖아. 모든 대중이 다 기뻐하고 환희하는 것은 생인데, 그러므로 생과 사가 낙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낙일 뿐이다. 우리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거를 일체 유심조라고 우리요. 모든 것은 마음이 정하는 것이지, 환경과 그 경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체 유심조. 너가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여러분 속마음, 바깥마음 있죠? 네. 응? 저 사람 속마음으로 뭔 마음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죠? 네. 이 속마음을 조심해야 돼. 속마음을 잘 활용해야 돼. 속마음에 항상 이론상의 표준이 있어야 돼. 부처님의 표준이 있어야 돼. 속마음에.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면 모두를 다 낙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고와 낙은 작용하는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고와 낙의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가 다 낙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하신 거죠.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그거예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게 무슨 뜻인가? 고락의 원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네 가지 설이 있어요. 고락의 원인에 대하여. 인간계에 고락이 있는데, 고와 낙이 있는데, 이 고와 낙이 있게 된 원인은 불가에서 대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숙명설. 무조건 그렇게 되었다. 이미 판이 그렇게 짜여졌다. 아시겠죠? 무조건 됐어. 그런 숙명설. 그게 딱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이 봐서야지. 그 말이지. 숙명설. 그렇게 된 것이다, 이미.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딱 뭘 봐가볼. 숙명적이다. 숙명이라는 말은 숙, 잠을 깼더니 그렇더라. 그 말이요. 잠을 깼더니 그렇더라.
이게 저기 있을 때고 여기 있을 때고 영 달라. 딱 달라졌어. 그렇게 받아지는 것을 숙명이라고 그래요. 또 천의설, 숙명설하면 또 천의설, 하늘 뜻으로. 이 말은 신의 뜻으로 그 말하고 같아요. 천의설, 하나님 뜻으로 그 말이요. 응? 신의 뜻으로 그리 됐다. 아이가 태어날 때 신의 의중에 있는 대로 죄복간에, 미추간에, 남녀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신의 뜻으로 조씨문 중에, 김씨문 중에, 박씨문 중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 예? 일체가 다 신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의설, 천의설. 하늘의 뜻으로 우리 됐다. 그 다음에 무인설. 따질 거 없어. 원인이, 원인이 다 뭐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원인은 지어낸 말이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무인설, 원인이 없다고 보는 설. 있죠? 그런 그 대의 견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과설이죠. 인연과설, 인과설. 다 전생에 너가 지은 바대로 그대로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업보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 누가 밖에서 너를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너를 위해서 너를 조성한 것도 아니고 너가 너를 만들었다. 신이 바로 너다. 그런 말씀이죠. 응? 인과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범불교계에서 인과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숙명설은 태어날 때부터 천명과 같이 숙명조로 되었다. 우리가 천명을 말하죠. 천명. 하여튼 쉬운 살까지는 살겠다. 80살까지는 살겠다. 천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여튼 사람의 이 명이라는 것은 모태에서 사은 은혜가 감응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서, 그러죠?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감응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서 모태 중에서 조성된다. 응?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이에요. 모든 것이 진리적 이치로서 그대로 조성이 된다. 꾸밈이 없어. 꾸밈이 없어. 된 그대로 조성이 돼. 그때 천명을 타거나 그때 모태에서 이 심신이 조성될 때, 마음이 이루어지고, 이 색신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묵이죠. 묵을 이렇게 차게 해놓으면 얽이죠. 얽혀. 얽히는 것처럼, 이 심신이 이렇게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명이 조성되었다. 명. 목숨이 조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죠? 사은께서 은혜와 위력으로 감응하시고 자기의 지은 바에 의해서 천명이 조성됐어.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숙명적이다. 한번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혜성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던가요? 바꿀 수가 있던가요? 빨리 말해봐. 바꿀 수가 있어.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서 바꿔져. 그러니까 다 천명이 있다는 말씀은 그것이 한도예요. 한도인데 마음을 잘못 쓰고 행동을 잘못하면요 천명까지 못 살아요. 그냥 빨리 죽어버리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요새는 어째요? 옛날에는요, 80세 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60세 넘으면 다 죽을 폭 잡고 살았어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60대 환갑에 앉아있는 노인 얼굴을 보면요. 그냥 그야말로 쭈글쭈글했어. 요새는요. 저 보세요. 83세인데 지금 얼굴이 청년 같지 않아. 근데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30살 때는 80세도 못 먹겠다 그랬는데 요새는 80세가 인간의 수명이라 그랬다면 지금은 100세라고 그러지 않아. 바꿔졌어요? 안 바꿔졌어요? 바꿔졌지 않아. 바꿔졌어. 이 천지 기운 따라서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바꿔져. 이게 변하는 이치요. 천지에는 정해진 이치가 있는가 하면은 불변의 이치가 있는가 하면은 변의 이치가 있어. 함께 있어. 변하기도 하고 불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다고 딱 고정적인 관념을 갖는 것은 불법에 크게 위배되는 생각이요. 무유정법, 북방경에 말씀하신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다.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정한 바가 없어.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과가 있는데 그 인과가 심진작용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숙명설이 그런 것이고 천의설 신의 뜻대로 그 내린 것이니 받을 뿐이다 그거 아니요? 근데 이 설이 자꾸 변해가 그 아이를 낳으면 신의 뜻대로 아이를 낳는 거 아니요?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낳아요? 요새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 안 낳아? 안 요새는 안 난단 말이야. 안 나.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신의 뜻대로 하려고는 안 해. 아니요. 영 죽었어. 신의 뜻대로 하다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우니까 안 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큰일이라니까. 안 날라고 해서. 그와 같이 이 설이 변해. 그렇지 않아요? 순전히 신의 뜻대로 된다면 자성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도 있다 그러셨거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어디로 가고 신의 뜻대로만 하냐 이 말이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신의 개념을 하늘에 계신 신도 신이시고 마음에 계신 신도 신이셔서 이 양 두 신이 합일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 그러죠? 이것이 불교의 뜻이요. 불교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법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거든. 합리적으로 해야 돼. 천의설. 천의설은 옛날 설이요. 사실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개명되면 이렇게 꼭 그 옛날 말대로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 돼. 또 하나 무인설. 원인이 없다. 이건 참 개똥철학이지 참말로. 이것은 무인설. 그냥 우연이 되었다. 근데 말이에요. 요새 말이죠. 해일이 일어나갖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만 명이 죽었다. 그래 봐봐. 그 만 명이 똑같이 원인이 죄를 지어갖고 그랬을까? 응? 옥타고 였죠?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원인이 없는 거야. 무인.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연이 되었다 그 말이지. 이건 자연인과요. 자연인과.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된 거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 자연인과도 알고 보면 사람의 인과가 곁들여 있는 것은 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자꾸 거기만 와서 살아. 저도 좀 후생에도 익산에 안 올라간 몰라. 익산이 늘 그리워지거든. 이 익산 총부가. 총부에 가고 싶다고 노래도 있듯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영가가 어디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또 그런다니까. 그런 인과가 있죠. 해변에 살던 사람은요. 해변으로 또 간다니까. 또 꼭 가는 건 아니요. 그런 습성적인 인과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도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자연인과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대리모사님께서 우연히 받는 고라, 지어서 받는 고와 우연히 받는 고가 있다 그러셨거든. 그 우연히 받는 고,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우연히 받는 고도 사실은 다 지어서 받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우선 느끼기를 우연히 받는 고는 자연과요.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받아지는 고요. 가령 가을이 오면은 춥지요. 추운 것은 고요, 낙이요. 고지, 고요. 더 추워봐. 죽지 않아. 추워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는 추운 것은 분명히 고요. 이건 내가 지은 건가? 자연인과지 않아, 자연인과. 자연인과요. 그런데 벼락을 탁 때렸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건 뭔 인과일까? 자연인과하고 사람이 지은 인과하고 탁 합일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벼락 맞을 때는 벼락 맞을 자리로 간다거든. 암시랑도 안타가 갑자기 굴이 가서 벼락 맞아. 그게 자연인과하고 사람의 인과하고 딱 합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런 인과도 있다. 인과는 별스러운 일이 다 많아. 아시겠죠? 무수한 인과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인과설이요. 우연히 받는 고 말고, 날고, 우연히 받는 고랑 말고, 인과설, 지은 바에 의해서, 심진작용 지은 바에 의해서 받는다. 이러므로 참회가 필요해요. 참, 자기 업장을 녹이려면 자기가 먼저 참회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일 첫째가 참회예요. 참회를부터 가르쳐. 참회의 길을 밟지 않고는 공부가 안 돼. 안 돼. 그 인과설이 일체 유심조 모두가 다 네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되어진 거다. 그를 잘 생각해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을 작용할 때 부지런할 자리에 부지런해야 되고 지혜로울 자리에 지혜로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담대해야 될 때에 담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 쓰는 것을 잘 써야 돼. 인과설이요. 그래서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을 중심으로 고락의 근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고와 낙에는 우연한 고락이 있고 이 말씀이 나와. 고와 낙에는 우연한 고락이 있고 본인이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그게 설하신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연한 고락이라는 것은 전생령이 함께 받는 고락으로 전생령이 함께 받아. 우연한 고락은 아시겠죠? 전생이 함께 받는 고락으로서 자연의 순역 변화에 의해서 받아지는 고락이요. 자연도 순역이 있어. 그죠?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될 때가 있고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순과 역이 있어. 그렇죠? 바람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불지 않아요. 변화에서 받아지는 고락이요.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는 것은 본인의 심진작용에 의해서 지은 바대로 받게 되는 그런 고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받는 고와 낙이 후일의 낙으로 변할 정당한 고인지 지금 내가 참 고생스러운데 이것이 후일에 참 낙으로 변할 거다 이런 심념이 있어. 그러면 그 고가 고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고가 오히려 낙으로 느껴져요. 그 남이 볼 때는 고생스러운 일이 자기는 참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오늘 해도 즐겁고 내일 해도 즐겁고. 그건 이 고가 앞으로 낙으로 틀림없이 변할 정당한 고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낙으로 변할 정당한 고가 있고 그걸 잘 알아야 돼. 고로 변할 낙이 있고 지금은 즐겁지만 이 즐거운 것은 반드시 고로 돌아오는 원인이 이것이다. 이 고락의 원인, 지금 정당한 고로서 후일에 낙이 돌아온다. 지금 부당한 낙으로서 후일에 고가 돌아온다. 이 고락의 원인, 그것을 잘 분석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한다 이 말이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면 그
잘 판단해서 취사하면 어쩌겠습니까? 고의 세상이 낙으로 변할 것이고 낙의 세상이 자꾸 더 진전한 낙으로 승격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고락의 원인을, 고락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본문에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로 부지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네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해 눈뜬 사람하고 눈 감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같아. 고락의 근원을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면 서로 부지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낙을 잃고 고로가게 되는 것이, 비유하면 설탕과 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가운데 부지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부지중 가운데 자기가 지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설탕을 먹어. 그럼 습관이 되지. 그러다가 비상을 먹어. 그러죠? 설탕을 먹으면 그냥 사는데 비상을 먹으면 어쩌죠? 그냥 죽어버려. 낙을 치우는데 낙을 치우는 습관이 들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를 먹어. 아시겠죠? 근데 이 고를 먹을 때 모르고 먹어. 그러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고를 받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는. 부지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여러 차례 모르고 먹는 가운데 마침내 비상을 먹게 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런 비유담을 들으셨어. 이 비상이라는 걸 잘 아시죠? 비상은 한약재예요. 비석이라고는 돌이 있어. 진흙같이 생긴 돌인데 백색이요. 그걸 이제 승화시켜가지고 한약을 만든 것이 비상이요. 색깔이 색깔이 하얀해요. 이게 설탕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 설탕을 먹었다가 비상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요. 똑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낙을 안 취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그지 정당한 낙인지 부당한 낙인지 알고 취해라 그 말이에요. 정당한 낙, 그렇지 않아요? 그 낙이 변해서 고로가 될 낙인지 알아야지. 술 마시는 사람이 좋지. 술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자꾸 마셔. 그럼 어째 나중에 꼴깍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크지. 이것이 나중에 고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각하면, 그런데 옆에서 술 마시는 바보고 술 마시면 고혈압 생기고 고혈압 생기면 병신되고 병신되면 죽는단다. 그러면 안 먹어. 옆에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더 마셔. 그런데 너 죽는다 그러면 안 마셔. 그렇잖아요? 이거 지각이요. 알고 알면 안 해. 모르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락의 원인을 알아야 돼. 고락의 원인이 뭐입니까? 마음을 짓는 바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부당한 고와 정당한 고를 알지 못해서 되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를 잘할 때, 판단을 잘할 때 이걸 알아야. 정당한 고인지 부당한 낙인지 이걸 알아서 취사를 잘해야 낙을, 영원한 낙을 얻을 수가 있다. 예. 그저 중국의 진시황 잘 아시죠? 이 얘기.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했거든. 육국 통일한다는 참 뭐 역사의 기록을 말인데 이렇게 통일해 놓고도 36년간 제위했다는데 그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위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요? 저 아방궁을 지었는데 아방궁을 나중에 이제 저, 그, 항우한테 졌거든? 그리고 이제 항우가 이제 차지해가지고는 아방궁을 불태우니까 3개월간을 불러탔다고 그러. 얼마나 아방궁을 크게 졌는지. 그러니 얼마입니까? 낙에 묻혀가지고 고가 돌아올 낙인지를 몰랐죠. 고로 변할 낙인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항우한테 져서 죽고, 육국을 통일해 놓고도 항우한테 몰락당해서 죽었자 처참하게 죽었어. 그런 꼴이 된다 말씀이죠. 이런 꼴이 되는 사람은 정치가에도 많지만은 재벌가에도 많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낙 속에 고가 있고 고 속에 낙이 있음을 알아서 낙 속에 그 속에 고가 들었어. 고 고 그 속에 낙이 들었고 그렇잖아요. 밤을 까서 먹을 때 밤이 뚝 떨어져서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그냥 가시 돌리는 놈을 이렇게 뚫어야 되잖아. 가시를 다 해쳐야 돼. 그래서 밤을 건져. 밤을 건져고 또 먹을 수 있나요? 그걸 또 그 밤을 까야 돼. 그러죠? 순 곧덩어리요. 근데 그 속에 밤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무릎 쓰고 밤을 까지 않아. 그런 고야. 낙으로 변할 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고로 변할 낙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몰라요. 첫 인상에 아이고 즐겁다 하는 건 다 고야. 고로 돌아올 낙들이야. 아시겠죠?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최초에 쓸 때, 마음은 자유로운 것인데, 마음이 최초에 자유롭게 쓸 때, 그때 잘해야 한다는 말. 그렇지 않으면 속박으로 돌아오고 고로 돌아온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그 다음에 36장. 36장 읽으시겠습니다. 36은 길게 되어 있어서 중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6.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의 계율 등은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거기까지. 이 36장은 대소유무 진리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하신 대문이에요. 대소유무 시비이해. 천조의 대소유무, 진리적인 대소유무 진리. 또 인간적인 시비이해의 이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소유무로 시비이해를 건설했다. 그런 뜻인데, 정전 법의 등급 가운데 출가 위에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며 이 조항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출가 위에 오르려면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참 어려운 조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출가위라고 하는 거는 출가위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출가위 되어서가 아니고, 아시겠죠? 법의 등급이 다 이게 더 전망을 더 좋게 보고 법의 등급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전 사막 중에 사리연구 요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 하면 인간의 시비애를 이름이요. 이라 하면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추나 추동 사치 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를 성세의 변태를 이름이라 그렇게 밝히셨어요. 이 대문이요. 정전 사리연구 조항에 다 나와있지요. 거기에 대소유무 시비의 근본적인 뜻이 다 밝혀져 있어요. 이제 오늘 그 공부를 할 수는 없는데 대소유무 진리를 표준해서 인간의 시비의 이치를 어떻게 건설했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하겠어요. 우리가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를 채받아서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신 대문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을 시비에를 건설한다는 법조항을 해설하시기를. 그걸 이제 해설하셨어. 지금 제가 그 정사중사 법어를 해설하는 것처럼 정사중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지으신 법이 등급 가운데 그 출가위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한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은 반드시 우주 진리를 통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인은 반드시 우주 진리를 응하여 대소유무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 시비애를 건설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인 대종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인은 다 그와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따질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하고 비교해 갖고 자꾸 다른 점만 얘기하면 안 돼. 같은 점을 자꾸 얘기해 가야지. 대종사님의 법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법을 비교해 갖고 자꾸 다른 점을 들어서 따지고 그러면 안 돼. 같은 점을 드러내야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인은 다 우주 대소유무 진리를 체받아서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는 그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동원도리,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신 동원도리, 모든 성인의 진리는 하나이시다. 같은 진리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일원상의 진리와 천지의 팔도를 통하여 정전 일원상의 진리에서 또는 천지 팔도에서 우주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광명하며 자유하여 아시겠죠? 이 우주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광명하며 자유하여 우주는 진리적 실상임을 증명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는 영원하지가 않죠? 자꾸 사멸,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우주 전체, 과학자도 몰라요. 이 무한정한 우주 세계를 어떻게 망원경으로 알아내겠습니까? 아무리 망원경을, 큰 망원경을 대도 우주 거기는 못 알아내.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을 어떻게 알고 자꾸 알아내려고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체의 우주는 불변이에요. 항상 우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번 죽고 천만 번 태어나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뭐 뒤바뀐다고 해서 하늘과 땅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들 안 해요. 항상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상하가 분명해. 천지가 분명하고. 그건 영원무결하다 이 말이에요. 천지는. 그래서 천지팔도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천지의 영원한 도를 체받아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현은 우주 진리와 합일한 분이며, 그러므로 성현은 이 우주 진리와 합일한 분이요. 둘이 아니신 분이요. 중생계의 지혜, 광명과 평화와 평등 및 자유 해탈과 해탈을 책임지고 오신 분이요. 성현은 우주 진리와 합일한 분이고, 그 다음에 중생계의 제도, 중생계를 다 건져 마치는 그런 걸 책임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중생계의 지혜, 광명과 평화와 평등, 자유, 해탈 등을 다 책임지고 오셔서 성현께서 그러신지라 당연히 우주 진리를 체받아서 인도 정의의 법을 제정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주 진리를 체받아서 그대로 본떠다가 우리 인간을 제도하는 법을 제정하시게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광명하시며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현의 교법은 자작이 아니요. 응? 자작이 아니요. 다 우주 법도를 그대로 체받아서 제정하신 것이다. 자작이 아니요.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았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전부 우주 만유 진리를 체받아서 그대로 제정하셨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겠어요? 같지 않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래 자리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 좀 서툴러. 도에 들어와서 좀 서툴러. 대각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점이 눈에 띄어.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점이 눈에 띄어. 우리는 늘 같은 점을 알아야 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점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들은 첫 생각이 늘 비교만 해. 저거는 멍텅구리. 저거는 신사가 아니다. 모든 것을 비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 비교하고 모습 비교하고 뽐내는 거 비교하고 다 비교하거든. 같은 걸 몰라. 제가 인도에 갔는데 여기다 점 받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어저께 내가 사귀어가지고 마른 사람이 한 분 있어.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분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은 나를 몰라봐.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더라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 달라.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같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다른 면을 볼 줄 알아야지. 다른 면만 볼 줄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되죠? 같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큰 사람이야. 같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인과에 밝은 사람이야. 아시죠? 자꾸 차이점을 발견하면 자꾸 시비가 일어나. 나는 이러냐, 왜 너는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고 잘못, 막 송곳을 꾹꾹 쑤시는 말만 해요. 그럼 좋아지겠어, 그것이. 그러죠? 그 본문에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통하여 건설된 법이요. 말이야. 이 본문에 그러셨어요. 우리 이론상의 종지,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진리, 뜻, 그 으뜸되는 뜻은 대소유무 대자리를 표준해서 설하신 법이다. 건설하신 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의 종지란 뭔가? 이론상의 종지라 하셨는데 이론상의 종지는 정전 이론상의 진리에서 종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성인, 서민이며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태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아니 또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그 자리, 그 진리가 이론상의 종지예요. 가장 으뜸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셔요. 그 자리는 바로 그 채자리란 말이에요. 채자리. 또 정전 이론상 서원문에서 더 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으로 생사문이라 그 대문. 그 대문이 이론상의 종지예요. 종지. 그러면 대자리는 뭐냐?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표준해서 세우신 것이라 하는데 그럼 대자리라는 건 뭐냐? 이럴 때 정전에서 대는 우주마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어요. 우주마니 본체를 이름이요. 그 말도 어렵죠. 우주마니 본체를 이름이요. 그건 뭔 말인가? 이 말도 어려워. 그냥 해설해 드리면 원불교 용어 중에 본원, 본성, 본체 이렇게 본을 근본에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본원, 본성, 본체. 이게 어떻게 다른가? 본원은 우주만유, 우주 전체, 만물, 만물의 근원을 말할 때 본원 그렇게 말을 해요. 유정무정, 우주라는 것은 유정무정으로 됐어요. 정식이 있는 것, 정식이 없는 것, 무정물과 유정물 됐어요. 그냥 총체적인 근원을 말할 때 본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본원.
그 다음에 본성, 본성은 마음, 정신, 혼, 그걸 위주로 말할 때예요. 아시겠죠? 본성은 부처님과 중생의 본래 성품 자리,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본래 성품 자리를 그 자리를 본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본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본체. 본체는 무슨 말인가? 본체는 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본원하고, 앞에 말은 본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본체는 왜 그러면 본체라고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바꿨는가 하면은 본원과 본성, 그 본원과 본성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본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죠? 이게 본체가 가장 넓은 뜻이죠. 본체. 이론상은 이제 더 해설해 드릴 테니까. 이 근본 종지,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진리가 있어요. 가장 근원되는 자리, 가장 바탕되는 자리, 그거를 지금 종지라 한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종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대는 그런데 대이 대소유무에서 대는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 절대 자리라는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절 끊어졌다, 끊어질 절자하고 상대라는 대자하고 절대라는 상대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 그러니까 저 혜성님 여기 계시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럼 혜성님은 혜성님, 나는 나. 딱 끊어졌어. 아시겠죠? 연관되지 않았어. 그건 절대짜리야. 둘이 아니야. 상대가 없어. 상대 없는 물건을 한번 드러내려 봐봐. 현심님 대답해 봐봐. 상대 없는 물건. 없지. 현심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냥 금방금방 대답해도 옳은 대답을 하거든. 상대가 없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또. 이론상이 있으니까. 절대짜리가 있단 말이야. 절대짜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상 만물에는 상대가 없는 건 없어. 그러나 절대짜리는 세상 만물을 떠난 자리지. 짝하지 아니한 자리야. 끊어진 상대 절대짜리, 둘이 아닌 불이문짜리, 둘이 아닌 불이문, 불가에서 불이문 다 아시죠? 불가의 도리를 깨달으려면 두 가지. 하나는 불이문, 하나는 일체유심조. 이두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 둘이 아닌 불이문짜리로서 어느 표현이 불가능한 착한 경지를 말을 합니다. 대자리라는 것은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리요, 둘이 아닌 불이문자리요. 어느 표현이 불가능한 지극한 경지를 대자리라 한다. 먼저 시간에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불가에서 진리를 분석할 때 분석에 설명할 때 체상용, 체와 상과 용 이 구분해서 분리를 하는데, 체상용 가운데 체자리. 아시겠죠? 이론상, 우리가 정전 이론상의 진리를 읽으실 때, 체상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응?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공정률 광명을 따라, 이건 상이고, 원효도단의 입정처, 여기 전부 동공원 자리는 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유 만물로 나와서 인과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니라, 하신 대부분은 용이고, 이게 체상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체자리를 대라 한다 그 말이요. 최상용어 채자리를 대라 한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체에 해당하는 법은 대소유무 대자리를 표준하여 세우신 법이다. 그런데 사은의 내역 등 내역 등은 사은의 내역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은혜 사은의 내역 등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대소유무 가운데 소를 응하여서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재정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소짜리는 대짜리가 운행할 때 소짜리는 대짜리가 운행할 때에 따라서 분화되어 분화되어 가지고 나타난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사실적인 모습, 실체를 말을 해요. 만물의 개체인 소는 대를 떠나지 않고, 만물이 개체지 않아. 개개별로 다 되어 있죠? 만물의 그 개체인 소는 대를 떠나지 않고 있어. 대를 떠나지 않고 소로가 되어 있어. 분화되었기 때문에. 대를 떠나지 않고 분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소는 대 안에 있으며, 모든 소는 이 큰 이론상의 대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죠. 대 안에 있으며, 대는 소 안에 내재해 있다. 대는, 그러면 대는 어디에 있는가? 커서 알지 못하니까, 커서 알지 못하는 테두리처럼 딱 싸고 있지만은, 그 대는 소 안에 내재해 있다. 각자 마음에 이론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알겠죠? 무정유정간에 그 개체 안에 들어있어. 먼지 속에도 다 들어있고. 알겠죠? 개체 분화되어, 대는 소 안에 내재해 있다. 그런 연으로 사람과 만물은 소우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개체 내에 이론상이 대짜리가 갈맞아 있기 때문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소우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천지는 무한대로 커서 그 크기를 사량할 수 없으나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에 속한다. 천지는 무한대로 커서 크기를 사량할 수 없어. 무한대요. 그렇게 크지만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고 해도 안 돼. 크다는 말은 상대가 있어서. 천지의 전체는 무한대요. 누구도 그 크기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은 현실로 나타나 있어. 하늘은 하늘, 땅은 땅으로 현실적이지 않아요. 실체로 나타나 있어요. 형이상적인 실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를 아무리 크지만은 소라 이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짜리는 소를 함장해요. 유로 나타나 있는 것을 함장하기 때문에 대는 무자리거든요. 그래서 무한이라고 말해요. 절대짜리이기 때문에 대는 모든 소를 다 함장하는 것이죠. 그런 연유로 사람과 만물은 소우주라고 말한다. 천지는 무한대로 커서 그 크기를 사량할 수 없으나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에 속하고 부처님 또한 밝아서 그 밝기를 사량할 수가 없어. 공정영지의 광명, 그 광명은 언어로 사량할 수가 없어. 없으나 현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라 속한다. 지혜 광명.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지혜 광명, 그 광명으로 법을 설하셨는데 지혜 광명은 사량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광명은 현실로 나타나 있어. 가령 대명사님 열반하실 때 3일간을 방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본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가 총독부에서 오락이 하고 꾸중을 당했대요. 왜 그런 기사를 썼냐고. 그 이제 태엽 스님이 그때 불교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이 광명은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혜 광명이 나타나 있어. 모든 성현은 진리를 빛이라고 말한, 제가 지금 자성부로 광명 말이죠. 자성부는 공에서 공허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광명과 위력과 자유로 실존한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그 광명 그거는 실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광명은 소에 속해요. 아시겠죠? 대에 속하지 않아요. 나타났기 때문에 소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 광명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무한대로 크지만
그 크기를 사량할 수 없지만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라 소라 하고, 부처님의 광명 또한 그 밝기를 사량할 수가 없지만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